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아유 빨리 일어나야지. 아유 오늘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아유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겠고. 화장실부터. 어우 급해 죽겠네. 급해 죽겠어. 어우 아유 급해 죽겠다. 아유 부장님한테 혼나면 안 되는데. 아유 아 가방 챙기고. 나 빨리 밥 먹고 와야지. 빨리 출근해야겠다. 아 여보. 아 왔어? 아 여보. 아 뭐야 떡국이야? 아니 라면인데? 여보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해주면 안 돼? 고기로 싫은데? 고기 반찬. 아 여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묵뚝뚝해? 아 귀찮아.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오늘 피곤해. 에 요리야 요리야. 엄마가 왜 그런데? 엄마가 왜 그래? 요리야. 아빠를 보고 말해야지. 뭐지? 봄수야? 봄수야? 왜요? 뭐야? 봄수야! 요리야! 왜요? 여보! 아 시끄러워! 뭐야 그... 밥이나 먹고 가. 뭐야? 여보 나 그럼 갔다 올게. 갔다 온다. 가. 얘들아 나 갈 건데 안 볼 거야? 얘들아! 아, 빨리 가요. 갈 거면 밥 아, 먹고 있잖아. 라면 맛있다 이거. 아, 그치?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기계인 줄 아는 거 아니야? 후후후 그만 가야겠다. 어 옆집 사람 아니야? 어휴 오랜만에 보네 저 빨강머리 아저씨. 어? 감옥에서 나오셨나?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다른 잘 있죠? 정말 날씨 올 때 납치하고 싶네요. 아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또. 예? 아유 오늘따라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무뚝뚝하고 이상한 말만 하지? 이상하네. 뭐야 어휴 저 아저씨 오랜만에 보네 저. 어? 양머리 아저씨? 어 아저씨 왜 이렇게 오랜만에 봐요. 아저씨도 오늘 무슨 날인가? 어? 오랜만이군요. 허허허. 하지만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자고. 왜냐면 당신은 못생겨서 말이지. 에? 만나지 말자고요? 어유 동네 아저씨도 오랜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다 무뚝뚝한 거야? 아 집에 가야겠다. 어여 야 아깝다. 뭐야? 야 너. 너 옛날에 우리 집에 얹혀다닐 때 외계인 아니었냐? 헤헤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야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야 너 뭐 하는 애야? 아 뭐 그냥 인사 차원에서 헤헤헤. 야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왜 그래 나한테 오늘 다들 어? 이상해. 어? 뭐야 어이? 이거 옛날에 우리 그 와르르 맨션에 살던 그 옆집 아저씨 아니야? 아유 안녕하세요. 정말 못생기셨네. 아유 너 말은 또 그렇게 해요 또 섭섭하게.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이 왜 나만 보면 다 이렇게 무뚝뚝하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왜 그래 저 오랜만에 저 쥐는 때도 봤는데 쥐는 때는 날 죽이려고 하고 옛날에 내가 키워준 거 정도 생각 못하나. 아이 어쨌든 빨리 죽여놔야겠다. 아유 아이 급해 죽겠네. 허허허허요. 그래도 오늘 회사에 지각은 안 했네. 맨날 부장님한테 혼나다가. 아유 허 아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 지각 안 했습니다. 허허허허. 지각은 그렇다 치고 말이야. 네. 자네 얼굴이 용모가 굉장히 불량하고. 뭐요? 제 얼굴이 불량하다고요? 저 그래도 성형수술하고서 많이 잘생겨졌는데. 약간 플라스틱 요즘... 같나요? 그래서 불량 같나요? 자르든가 해야지. 들어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엔 지각을 안 했더니 과장님이 내 얼굴로 이제 뭐라고 하네. 하야. 나를 항상 혼내고 싶나 봐. 아 맞다 오늘 부장님한테 올릴 그 서류가 있었지? 그거 작성해야겠네 빨리. 일단은 서류를 작성해볼까. 기획안. 게임 기획안. 부장님 저는 이 게임이 참 좋습니다. 이 게임을 기약해주세요. 뭐 이 정도만 말해도 뭐 충분히 부장님이 알아들었겠지. 마 이거 빨리 올려야겠구만 서류를. 들어오게 부장님. 아 뭐야 또 인과장이야. 에, 그 저번에 저번에 있잖아요 그 부장님께서 그 기획안 그 쓰고 오라 했잖아요.
아 이번에 이 게임이 재밌더라고요. 이 게임 무조건 계약하셔야 됩니다. 네. 이 게임. 네네네네네네네. 필요 없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네. 자네 월급을 이딴 거라 쓰려고 지금 받아 쳐먹는 거야 지금. 그 이 서류가 똥이란 말씀이세요 지금 이 기획안이? 아주 아주 똥이다 못해. 아유. 설사야 설사. 나가 빨리 꼴보시라. 나가. 알겠습니다. 나가. 이 서류만큼은 내가 그래도 정말 내가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아유 오늘따라 뭐 사람들이 나한테 왜 다 그런 걸까. 아유 나 빨리 일이나 해야겠다. 아유 벌써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네. 아 퇴근 시간이다. 아유 오늘 그 김사원도 수고했고 나 먼저 퇴근하겠네. 어 아이들이 날 기다려서 말이야. 열심히 좀 해주게나. 아 빨리 퇴근해야겠다. 부장님은 어디 가셨지? 아니 부장님이 오늘따라 원래 칼퇴근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디 가셨지? 퇴근 빨리 하셨네. 나 그럼 집에 빨리 가야겠다. 아 사병 아 빨리 집에 가서 야구 보고 어 치킨 뜯으면서 어 맥주 한 캔 해야겠다. 아유 너무 좋은 걸 생각만 해도. 근데 오늘따라 왜 아침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아침에서 그런 건가? 어 뭐 여보 뭐야 여보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무섭게 왜 그래? 뭘 기다리고 있어? 그냥 집에 있지 그냥 여기야. 아 왜 뒷걸음질 쳐? 일로 와. 아니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아, 내가 어떻게 죽겠네 이거? 아니 뭐야 왜 꽃? 이 꽃은 뭐야? 나 이 꽃으로 때리려고? 아 무슨 꽃? 꽃으로 아, 사람을 때리는 거 봤어? 아 왜 그래? 오늘 무슨 날이야? 왜 그래? 아 퇴근길까지 왜... 마중이 나오고 어 왜? 무슨 일이야? 일단 집에 가자. 여보 이거 여보 주려고 내가 꽃 뜯어온 거야. 그래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졸업식 있나? 졸업식이었나? 아이 아니지. 뭐 부장님이 꽃 보내래? 마지막 날이라고? 아니야 부장님이 무슨 꽃을 보내. 그럼 오늘 무슨 날인데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말해줄까? 아 알겠다. 그날이구나 뭔데? 오늘. 오늘 그날이야. 우리 결혼기념일이구나 여보. 아, 아니거든. 아니 깜빡한 줄 알았네. 아니야 오늘 무슨 날인데 도대체. 집에 가보면 알아요 여보. 알았어. 아 뭐야 우리 집 왜 이렇게 다 깜깜해? 불을 안 켜놨어? 아 내가 불 꺼놓고 나왔다. 전기세 아낀다고. 아 애들은 뭐 자고 있고? 먼저 들어가요. 그나저나 이 꽃은 뭐야 도대체. 아 거실 문이 아 왜 거실 문이 닫혀있지? 뭐야 이거. 아유 뭐야? 빵빵빵빵빵빵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 어이, 아저씨 생일 축하해요. 뭐야? 나 오늘 내 생일이었던 거야? 아 그럼요. 그 아침에 그럼 무뚝뚝하게 군 것도 설마 깜짝 파티? 이 아저씨도 왔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얼굴에 플라스틱하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심했죠. 생일 축하드려요. 아니 부장님까지. 인과장 오늘 아침에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생일 축하한다네. 생일 축하해요 아저씨. 사랑해요. 아유 아침부터 나한테 무뚝뚝하게 군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 오늘 생일이었구나. 아유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야 얘들아. 생일 축하해요. 이거 나 불게. 나 오늘 생일이었구나. 안 꺼지는걸. 아유 꺼졌다. 아이 모두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생일 선물 있나 혹시? 우리가 다 편지 썼어요. 편지를? 여기다 붙여주네. 자 읽어볼까? 아빠 천국에 있었을 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아유 고맙단다 봄수야. 오늘 생일 선물이 있니? 봄수 어떤 걸 준비했을까? 나는 아침에 먹다 남은 라면을 준비했어요. 아이 고맙단다 봉수야. 잘 먹을게 아빠가. 아 일단 버리고. 아니 이거 외계인 친구.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아이 주인 때 이 친구 또 행성에서 왔구나. 아 우리 행성에 우편이 오더라고. 아저씨 생일이라고. 아 놀러왔어? 아유 고맙네. 아 놀러왔죠. 고마워. 편지 썼어요 아저씨. 아이 고마워.
안녕 여맨이 형.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형도 25살이라는 반50이라는 나이가 되었구나. 형을 처음 봤었을 때가 내가 중학교 2학년쯤인 것 같았는데 내가 벌써 성인이구나. 내가 처음 형을 봤을 땐 머리카락이 참 많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 탈모야 얘들아 미안해. 몇 년 동안 형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중학생 때는 이겸민이라는 존재가 내 유일한 BJ였어. 지금은 크리에이터지만 전과 똑같이 내 유일한 크리에이터야. 그러니까 언젠간 형이 최고의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거야. 형 생일 축하하고 형이 머리가 빠질 때마다 너무 미안함을 느껴. 형의 미래의 자식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형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 합쳐서 생일 축하해. 고맙다 나 늑대야. 아유 내가 또 선물도 가져왔지. 아 무슨 선물이지? 정말 기대되는걸? 우리 행성에만 있는 거야. 여긴 없지. 아 탈모 치료제잖아. 고마워 꼭 필요한 건데. 아 내 탈모가 요즘 M자 탈모가 진행 중이라서 아유 많이 뿌려야겠네. 근데 얼굴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아 고마워. 자 이거 버리고 자 여보 내 편지야. 고마워. 여보 내 편지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여보 요루루 봄수와 나까지 우리 내 가족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태어나서 고마워요. 여보가 출장 갈 때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 여보 아유 이거 부끄럽겠다. 이건 선물이야. 어 뭐야 이거. 아니 회사 가방이잖아. 새 서류 가방. 어 멋있어 여보. 오늘 셋째 나을까? 아 좀 힘들어 그거 사서. 그럼 마지막으로 요루가 준 선물이 기대돼. 뭐라고 썼을까? 자 아빠에게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토끼잉이 사주세요. 요루루 올림. 그래 토끼잉이 많이 사줄게. 아빠가 말이야 아빠 이거 선물. 아유 이거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여자 인형 아니야? 아유 내가 1억 전에 가지고 놀던 거 창고에서 찾았어. 아유 고마워라. 이거 치마 들춰봐도 돼? 안돼. 아유 그래 아유 아유 어쨌든 나 너무 오늘 고마운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상극 해볼게요. 열심히 상극해서 네 많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하와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후. 안녕. 나 벌써 이제 25살이야. 미래의 나에게 안녕 여맨아. 거기는 편하니? 그래 너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을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방송했으면 좋겠어. 항상 화이팅하고 탈모 꼭 나으길 바래. 그래 행복하고 사랑해. 안녕 잘 있어. 돈 많이 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빠빠.